여기까지겠습니다. 아프카드의 승자죠. 아, 정말 재밌었어요. 네. 이 박정락 선수, 아, 번한 모습 보여주면서, 정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지금 바로 MSN 진출점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박정락 선수는, 그리고 다음 주에 펼쳐질 박태민, 박웅지, 이재욱, 김민구 선수의 승자와 MSN 진출을 놓고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MSN 진출 전에 티켓은 박정락 선수가 한 장 가져갔고, 네. 남아있는 거는 이제 2라운드 티켓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2라운드 티켓을 놓고 이제 이 세 선수가 싸워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맞상대를 하는 선수는 김윤환 선수와 이학주 선수입니다. 이학주 선수는 박경영 선수와의 경기에서 유닛을 보통 모으지를 네. 못하면서 나가는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김윤환 선수는 뭔가 색다른 방법으로 상대방의 머림수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SCV를 줄여주는 이런 플레이를 하려다가 그것이 삐끗하면서 전체적으로 경기 상황이 좀 틀어졌었고요. 네. 서로 간에 안 좋은 점을 보완을 해서 이번에는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2라운드로 가는 티켓을 거머쥘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네, 이학수 선수는 박경락 선수를 맞아서 계속해서 흔들림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김윤환 선수는 이병민 선수의 경력의 중간에서 대패를 하고 난 이후에 패배로 없고요. 이 선수들 패배한 거 있고 이제 처음이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특히 김윤환 선수가 신인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많을 수도 있는데 김윤환 선수 지난 시즌에 정말 활약을 많이 했던 선수거든요. 그럼 이번 경기 정말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아까 했던 실수들을 반복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네. 봅니다. 양 선수도 모두 말이죠. 네. 앞서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 자신의 단점은 이번 경기에서 안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경기 패자전의 전장이죠. 롱기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란제 저그전이 펼쳐집니다. 3대1로 일선이 앞서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박경락 선수가 먼저 제시해 주었습니다. 초반에 부자가 되어 있다면 이후 장전으로 넘어갔을 때 더 많은 스타일의 자원을 가져갈 수 없다 라는 것 말이죠. 세란에게 그 피해를 준다면 적어도 추가생을 가져가서 자원을 필수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의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디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윤환 선수. 네, 김윤환 선수 요즘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최근 경기죠. 고요 3회 경기 스카이 프로리그 후기를 위해서 처음에 최웅명 선수를 맞아서 승리를 거뒀어요. 저그가 테란을 꺾었고요. 그 이후에는 그전 경기 살펴보면 지난 시즌 경기에서는 지금 세 번의 승리를 거두고 있네요. 박경락 선수를 저그대저그전 2006년 5월 28일에 꺾었고 그리고 변은종 선수, 송병구 선수를 꺾었습니다. 지금 현재 테란전에 자신 있는 김윤환 선수 먼저 경기에서 한번 패배를 기록했지만 그 패배한 거 잊고 이번 경기에 최선을 다해야지만 2라운드 자격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한 장, 이 세 명의 선수들 중에서 한 명의 선수가 경기를 한 명의 선수에게만 2라운드 진출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병민 선수 승자전 올라갔다가 김윤환 선수를 꺾고 승자전 올라갔다가 박경락 선수를 맞아서 패배를 하고 지금 최종전에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패자전 이학주와 김윤환 선수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패배를 하고 바로 내려와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전장까지 살펴봤는데 지금 현재 두 명의 선수 이학주 선수와 김윤환 선수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김윤환 선수도 그렇고 이학주 선수도 그렇고 지금 양 팀에서 정말 잘하기를 정말 좋은 성적을 내기를 바라고 있는 선수들 중에 한 명이에요. 이학주 김윤환 선수가 살아난다면 특히 STX 소울에 저거 김윤환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 뭐 테란나에는 한승엽 선수와 진영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 받쳐줘서 김윤환이 잘해준다면 STX 소울도 이제 중상위권 팀으로 도약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뭐 지난 그 전기 리그가 끝나고 나서는 네. 할 말이 있었습니다. STX 소울 뭐 팀 재편도 해야 됐었고 뭐 이사 문제도 있었고 그 다양한 그 바빴던 그런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네. 그 이후에는 충분히 쉴만한 시간도 있었고 시간이 꽤나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적을 내야 하고 네, 또 그동안 발전된 것을 증명해야 되는 시기란 말이죠. 김윤환 선수는 그런 걸 보여줘야 하는 입장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맵이 저그가 전태를 기록하던 그 롱진우스였습니다만은 아까 앞선 경기에서 이병민 선수를 박경락 선수가 꺾음으로 인해서 저그가 한 경기를 따라붙은 이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박경락 선수가 먼저 1승을 선취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난 이후에 김윤환 선수가 테란을 맞상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좀 심리상에서 느껴지는 압박감 같은 거는 좀 덜할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테란이 연승을 하고 있는 맵에서 김윤환 선수가 자신이 또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대충 어느 정도 플레이를 하다가 잠깐만 실수를 하더라도 이래서 이 테란이 이 맵에서 강하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게임을 하면서도 뭔가 심리상으로 위축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뭐 박경혁 선수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아주 근성 있는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 테고 이학주 선수는 일단 앞마당까지는 자유롭게 가져간 이후에 뭔가 힘을 모으는데
데 좀 주력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멀티 쪽에 타격을 받지 않아야 되고 또 그리고 수비를 하는 데 있어서 방어 타워를 아끼지 말고 건설을 하는 이런 꼼꼼함까지 있어야지만 김일환 선수를 상대로 또 승리를 거두고 이병민 선수와 맞상대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이학주 선수와 지금 김일환 선수가 준비 중인데요. 좀 막간을 이용해서 치어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윤환 선수의 아이디죠. 지금 아래 쪽 내려면 사진이 멋있어요. 네. 오늘 그의 조용한 돌풍이 시작됩니다. 네, 아이디를 가지고 패러디를 한 얘기네요. 야, 다들 좋아요. 예, 네. 안정감 있어요. 네.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인가요? 예. 박기아주 선수 휘어 나올 듯 그렇죠. 자,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제대로 이번 경기 이기고 올라가야 되겠죠? 예, 뭐 아직까지 뭐 희망이 전혀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2라운드 진출해서 조금 경기수가 많긴 하더라도 네. 어쨌든 뭐로 가든 MSL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히려 선수들 경기력 측면에서는 이렇게 힘들게 2라운드까지 거치고 올라가는 선수가 또 MSL에 올라가서 잘 적응하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의 선수 경기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패자들 이번 경기에서 떨어지게 되면 탈락을 하는 겁니다. 경기 시작한다. 서바이벌을 위해서 김동현 선수와 경기를 하듯이 1-8-7 승수 못하게 본진과 안마당 커넨센터 뒤에다가 털에 TH 건설해놓고 머리 한 두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머리 한 두대로 왔다갔다 운영을 하면서 어쨌든 한방 경력이 상대방 저울을 입구까지만 가면은 개선국입니다. 그대로 소리를 밀어버릴 수 있거든요. 다른 것도 못하겠군. 준비를 해야 돼요. 네, 그러는 동안에 이제 김명 선수는 아까 박경현 선수가 시도를 초반부에 뭔가 3세트라고 시도를 하려다가 실패를 했지만 그런 시도를 통해서 뭐 뮤타이스가 날아오리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테란의 어떤 의표를 좀 찌를 필요가 있다고도 봅니다. 네, 김명 선수가 박경현 선수가 경제 패친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옆에서요. 그래서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했겠죠. 네, 아, 김윤환 선수의 쇼플. 아까 경기를 통해서 이병민 선수와 박경련 선수의 경기 결과를 통해서 머리가 복잡해진 것은 이학주 선수입니다. 네. 아무래도 저구가 이런 식으로 또 경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김련 선수도 그 경기를 보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학주 선수가 조금 더 고민이 많아질 수 있을 거예요. 저구가 이렇게 흔들 수도 있구나를 좀 생각을 하고 이번 경기에서 잘 플레이 해줘야 돼요. 네, 바로 그 방금 전 그 경기에 너무 심각하게 대해서 그 경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신이 연습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충고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나아요. 다양한 그런 복잡한 생각을 지금 이 상태에서 했다가는 그냥 머리만 아플 뿐이죠. 네. 그래도 저그의 약한 모습을 보였던 이학주 선수 예선에서는 저그를 쓸 수 있고 올라왔는데 본선전에서 저그를 잘잡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본선에서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네. 지금 이거 자체도 그냥 예선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차라리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예선에서는 어찌 보면 본선보다 예선 더 어렵다라는 그런 게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학주 선수 어려운 예선은 정말 아주
거의 수성으로 출발을 하고. 수성화요? 포발골리게? 본선에서는 불가능 힘을 못 보여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분명히 야선풍선 선수는 그만큼 기본 익선한 거라고 인정 받는 선수인데, 그 기본, 이번 본선에 제가 한번 보여줘야죠. 예. 제대로 못 보여주기 때문에 안본 경기에서 승리를 못 거두고 승리 실력은 있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학기 선수가 큰 무대에 올라가 진짜 승리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어요. 스크린 처리까지 지금 모습 눈으로 확인을 했고. 자, 이학기 선수 완벽하게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요. 개인전에서 이렇게 마주치는 선수들은 언젠가 프로리그에서 한 번씩은 마주칠 만한 선수들 아니겠어요? 네. 네. 그때는 나중이라도 다 생각을 해놓는다면 이번 한 경기 아주 최대한 집중하는 경기가 돼야겠죠. 네, 나도 정말 저도 강력하다, 강력한 출연이다. 경기에서는 보여줘야 돼요. 어린이니까 지금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뭔가 자신은 빠른 확장이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을 상대방에게 심어주려고 하고 있죠. 네. 근데 실제로는 동진항의 원배럭스에서 아카데미까지 지어놓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원대역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주된 전략의 핵심은 안마다 확장 기지가 될 테지만 일단 그 타이밍을 쓰시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저걸림 다시 생산하고 들어왔던 SUV 잡아주고 있고요. 해처리 그리고 콜로니까지 지금 건설하고 있어요. 네. 자, 이학수 선수 초반에 머린과 그리고 파이어백까지 뽑아놓은 상태고요. 네, 에딕 하나 붙이면서 나가볼 생각이고, 에스티브에는 네. 바깥쪽에 나가서 자리 잡고 있겠죠? 네. 뭐 세게 때릴 만한 그런 병력은 없는 상태이고, 또 이미 저기 입장에서는 저 에스티브 보면서, 저걸 커맨드구나. 네, 확신할 수 있었겠죠? 네. 네. 자, 병력 밀고 올라가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원더럭스 이후에 병력 생산, 그리고 앞마당을 지적은 이학수 선수입니다. 뭔가 기술적인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 없이 현재까지는 정상적인 패턴으로 경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접근 두 개까지. 그리고 김윤환 선수는 경력이 움직이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저걸 보내고 있고요. 자, 서플라이 늘리고. 그래서, 별기술적인 전략 없이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두 선수. 자, 길목까지 차단해놓고 있는 상태, 이학수 선수. 자, 그리고, 올라갔어요! 네! 야, 지금 시간 벌고 있는 김윤아 선수. 양쪽에 들어가서 SQ에게 피해를 주기 직전인데요. 하반 부분이면 농구원도 정말 안 좋죠. 대롱이 네. 하나밖에 없다는 것. 네. 말이죠. 네, 기술적으로라도 이게 잘 열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잘 나가야 돼요. 어쨌든 왔다 갔다 하면서 반드시 때리고 태클까지 완벽하게 보고 있는 김윤환이에요. 그리고 SB 한번 닫히고 돌리고 있는 이학주. 자, 김윤환 선수 트레이트 이후에 레어테크 아직 센터로 성장이 아니고 있어요. 네. 우리 다음에 머리 한 개 정도를 생산해 주는 게 낫겠죠 지금. 네. 자, 이학수 선수는 조금 인터뷰적인 움직임을 보이다가 다시 뒤쪽으로 병력 빼고 주춤,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어요. 브리베로스까지. 아, 지금 김유라 저걸린 꽤 모았는데요. 레어테크 완성. 다음 테크는 스파이어. 저걸린 어느 정도 뽑아주고 동시에 히드라이드 잼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엘자라인 다치고 있어요. 아직은 저걸의 체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모시형이 아직까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이학수 선수. 특전에 큰 압박을 받거나 뭐 저걸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저것들이 계속 이 두 가지 건물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네. 파이어 이 히트라이트에. 네, 이학수는 팩토리까지 쓰리베러스 이후에 팩토리에요. 네, SDB가 그리 많지 않은 이학수 선수. 이학수 선수로 앞바닥까지 다시 드론을 묻혔습니다. 자, 스트리업 되고 스트리업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번 갔다가 피해가 뭐 빠져요. 우리 집에서 중심으로 지금 병력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준비하고 있고 미라티즈 쪽으로 SP 갖다 놓고요. 자, 이번 전투 아까 전에 펼쳤던 이병준 박정란 선수처럼 초반에 지금 양 선수 다 확장하고 지금 자원치치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나오는 이제 파이어가 드론으로 난 이후에 어떤 병력이든 생산을 할 텐데 그 병력의 종류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또 경쟁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격 들어왔는데요. 김윤환 선수 파이어를 내려가려 어떻게 이렇게 성풀이 도와줬어요. 네, 맞아요. 잡았죠. 야, 저걸링들 지금 내 머리 다 지금
남겨줬습니다. 예, 굉장히 용감하게 지금 달려들어봤습니다만. 머리 하나가 팔찌래요. 예. 파이어벳이 앞쪽에서 버티고 또 다시 잡아주고 이런 트레이드를 했죠. 자, 그래서 다시 갑니다. 자, 럭커 준비 중인 김윤아 선수. 예, 안전하게 벙커를 지어준 것이 지금은 힌트인 것 같고. 그렇죠. 네. 드라이빙 위험성도 언제든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저번인가? 히드라, 네. 공격 점력을 잘 뽑아내고 있어요. 히드라 추상했는데 히드라 추가 그 러커 와이드를 못 받겠죠? 예예. 못 보고 왔습니다. 자, 포스터 디시프 이아츠 선수 지금 초반에 지정력이 어느 정도 피해를 보고요. 예, 모든 뭐, 러커들 뭐 비싸리는 지금 이제 이게 하나만 올지가 좋는데 네. 안 옵니다. 이거 스포츠관이 있겠어요. 공진 안에서 방어타워만 열심히 지금 짓는 그런 타이밍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 머린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서 활동해주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나와있는 연중이 진지하트 선수 지정력 어떻게든 간에 본진에서 그 태클을 무시고 그 다음에 방어타워 건설을 하면서 바깥쪽에 이렇게 머린들이 나와있으면은 저그 입장에서도 이렇게 해처리를 피해도 좀 막을 수 있거든요. 공격하면서 계속 밀고 있는 김윤아 선수 센터 쪽 아래쪽 이미야스 선수 병력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캐시 중에 멀티를 가져왔는데 이미야스 선수 SG가 파악을 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역시 바깥쪽에 나가 있으니까 이런 식의 또 수확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단순히 부산된다고 해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부수고 저 병력이 살아올 수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피로까지도 네.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뭔가 하나의 지금 버스가 그리고 한정도 하나 있어요. 뭔가 하나가 곧이쪽 끝이었습니다. 이스라엘까지 자, 한번 나와있는 병력 거의 다 나와있네요. 예. 그리고 저 병력들은 계속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김윤환 선수에게는 압박이 될 수 있죠. 네. 이 확정기지 또 기상으로도 걸어 올라갈 수가 있고 정리가 되고 오버로드 스톱이 됐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정면으로 들어가서 한번 화면을 본 이후에 손을 보여준 이게 그렇죠. 아, 들어왔어요. 김재현 선수가 보여줬었던 플레이의 어떤 연장 상황이거든요. 네. 그때는 팀 백수대가 아니었지만 여기는 롱김스. 네. 그래서 찌르는 쪽하면서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네, 이런 식의 경기 패턴 많지 않았거든요. 그냥 쑥 떨어지면 앞쪽에 오밀조밀 몰려있다가 네. 오밀조밀 몰려있다가 아주 혼날 수 있습니다. 네. 네. 아, 뭐가 신나요? 그냥 거꾸로만 부서져, 이거! 아무리 신나는 장면인데요? 예, 감사합니다. 거꾸로 아니겠지? 야, 진짜 거꾸로 아니겠지? 다른 곳으로 시간을 돌려놓고 들어가는 건, 들어가겠다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요. 지금 어느 정도 뭔가를 팀들을 했어요. 시간 너무 끌면, 이거,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예, 하이패스 이거 한번 던져보죠. 예. 느낌이 있었고, 지금 거기 때문에 공격해. 머린 경력들을. 그렇죠. 네. 자, 봤는데 뭔가 없어요. 예. 아, 네. 예. 이번엔 제대로 들었습니다. 아, 예. 머리가 이 몇 개 보였었는지가 중요했었는데, 네. 그래서 아, 느끼고, 한기가 아니라 더 이상 보였었나 봅니다. 예. 네. 시간을 너무 끌었는데요. 자, 빨리 한번 기다려줬었는데. 네. 그럼 합성량은 지금 이제 부담을 동시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저걸린 건 했는데, 다 잡고 싶고요. 네. 딱히 지금 앞으로 사건을 저지를 만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좀 그것 때문에 고충하느라고 시간이 걸린 것 같지만 일단은 김윤환 선수 드랍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키워놨으니까 사람이 그동안에 늦게 나오는 동안에 네, 뒷발발을 빨리 키우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이런 건죠. 아, 여기까지는 지금은 망하기 싫은데요. 이런 벤처리 지금은 다 덮고 시작을 당한 거예요. 아, 이런 벤처리 깨지는 것은 이어스 선수가 안전하게 지금 병원을 쫓아간다는 생각을 했을 때 네. 그럼 영향을 가질 수 밖에 없죠. 그나마 김윤아 선수 말을 들으면서 지금 나오는 게 없죠. 그나마 이제 방어는 한 번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들으면 가는데 선수가 네. 있고, 아, 대게요. 이런 류의 사건을 원했던 건데 너무 늦게 가면 아파요.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조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나와서 저도 못 나오거든요. 센터에테라는 영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건 너무 최악을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야, 이거 이야기였죠. 자, 서플라이 서플라이 중간지에요. 지금 공격하고 있지만 본진 안에서의 잘못 있는 것을 한번 성공을 했다고 하면은 자, 지금 정면으로 밀고 나오는 공격을 막는 것이 중요한데 네. 아, 정상적으로 돌아갔어야 될 멀티 중에 하나가 지금 깨졌기 때문에 약간 눈길이 짧은 상태죠. 지금 문제가 있어요. 자, 보내서 제가 우리 이아츠 선수. 자, 네, 이렇게 일어나. 한 동안에 빨리 이병력을 밀어내야 됩니다. 7개 잃었습니다. 네, 김윤환 선수. 자,
롱브로드 그리고 디파이러까지 준비하고 있는 김유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데요. 아, 동시 중국까지 가죠. 예, 박정석 선수 때의 그 상황은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너무 예, 매우 안 좋습니다. 야, 그리고 그러면은 본진에 가서 거의 다 썼기 때문에 예, 다 썼기 때문에 잠깐 이동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 네, 평소에 이동을 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기회가 아, 이제 로커가 추가되는 타이밍에 배틀 없는 네, 차라리 경우에 좀 미간을 키울 건 있거든요. 지금 로커가 안 받았기 위해 제대로 돌아가면 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투어를 없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기회받아서 미지아스로 주장 하나 준비하고 있고요. 예. 이제 병력은 들려서 일찍 쪽을 지내고 있어요. 예, 예. 자, 지금 터지라는 소리가 들렸는데. 네. 자로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실질적인 인지 없다면, 야! 에서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그 손해로 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지금 전에 있는 병력 어느 정도 잡아주시고요. 빨리 밀어야 됩니다. 서플라이 터뜨린 그런 순간에 제로스가 지금 다 가동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예. 이유는 네, 확실히 이제 서플라이라든가 이런 쪽에 영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유닛 충원이 안 될 때 차량의 능력을 밀어내고 멀티 두 군데 살리고 아 멀티 쪽인데 예. 아 순간에 끊어졌습니다. 어이구 그래서 반대요. 아니에요. 그거에게 죽겠는데요. 네. 그러면 병력을 잡지 못한다거나 또 추락장을 안전하게 가져가지 못했을 때는 그 드랍 아, 엄청난 피해가 되겠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정상 뭔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이 병력만 어쨌든 한번 물르게 되면은 그동안에 딥발러가 포함된 병력을 다시 한번 드랍을 또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강력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밀어내고 네. 하나의 확장 정도는 지켜놔야 네.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서플라이 맞으니까 지금 반수쪽에서 대한민국 서플라이 집권이 무기가 두성기고요. 지금 저기 대시쪽으로 가는데 반수는 장소로 하거나 나이가 커버리 좀 있어야 네. 아, 예, 있네요. 지금 경력이 타고 들어가야죠. 죄송합니다. 얼굴이 켜야 되는데요. 아, 지금 맞고 됩니다. 우선 시간 좀 끌어주고요. 예, 빼고 본진한 쪽으로. 자, 빠지죠. 시간도 빼고 나이가 커버 타고 뒷발로 와야 됩니다. 뒷발로 와야 됩니다. 뒷발로 타고 가야죠. 네, 뒷발로 와야 돼요. 네, 지금 넘어왔어요. 뒷발로, 야, 이거 자꾸 보면 한, 네. 한 번만이면 저 테크라인 다 걸어갈 수 있거든요. 네, 이 병력만 타. 야, 좋아서 같이 돌릴 수가 있어요. 아, 뒷발로, 뒷발로. 네, 앞에서 좀 딱 들어가자. 들어가죠. 라인, 전진 라인. 이쪽 라인까지 피해를 보고요. 빠졌습니다. 지하수로 예. 이러면서 이제 태어나는 100개 밑으로 병력을 구성해 줘야 되겠죠? 이하수로 예. 그리고 김일환 선수는 여기서 시간을 끌어줄 수 있다면은 본진 안에서 로커가 있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드랍을 좀 시도를 해도 네. 될 만한 시점인데요. 로커 선수와 그 다음에 더블링 한 부대 정도 가량을 딥발러와 같이 채워가지고 차라리 본진 안에서 또 농성을 펼친다면은 상대방은 또 병력 모으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지금은 저가 여유를 부릴 시간이 아니에요. 예, 소수인에게 막아야만 하는 거 분명 드랍으로 타격을 줘야만 예. 승리를 잡을 수 있거든요. 아직 모르는 건 지하수. 예, 그리고 들어가요. 좋았습니다. 아, 걸렸어요. 예, 디파일러까지 걸리죠. 예, 저 멀티 쪽까지 가야죠, 멀티 쪽까지. 자, 승리해서 또 대응하면. 네, 여기서는 계속 버텨줍니다. 버텨 주고 차량의 수도 확장 끌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끌어주면 됩니다. 아, 미끄럽습니다. 너무 큰거 내렸습니다. 김유현이 여기서 고등학교 안 쓰거든요. 아, 못 내렸죠. 이빨로 한번 좀 못 내렸어요. 완전 맨 위에서 진짜 못 내렸어요. 김유현이요. 하지만 저기 내려가서 공격하고 있어요. 미끄럽죠. 막아내는 미끄럽죠. 이러면서 반격까지요. 지금은 유일한 선수가 없네. 아! 이길 만한 방법이 없네요.
하이야스 선수 김현 선수 맞아서 지금 먼지 쪽 제대로 끊어지고 있습니다. 박경훈 선수가 팀전이 많았던 건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서 상대의 그 양을 흐르고 깨먹기 때문인데 김현 선수는 그런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고 있는 게 아니었고 그래도 6점만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야스 선수가 지금 플레이드에 잠금이 됐는데 공격할 병력이 없어요. 서울이 보내고 있죠. 네. 그러면서 공격하고 있는 김윤환한테 역부족이에요. 이제 실업 있는 때도 오는데 이 병력들이 저 병력을 다 잡아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충분히 죽어요. 자, 텐트 하지만 살아나는 이학주 수가 확장이 정말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 중요한 게 이학주가 잘 들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또 했고요. 그런 김윤환 선수, 뒷팔로만, 예. 뒷팔로만 보여, 지금요. 네, 심각한 그런 타격을 입혀야만 하는 상태인데, 뭐, 어느 하나, 뭐, 제대로 타격을 입힌 곳이 없죠? 그런 방법 없어요? 예. 자,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보였네요. 플레이스로서, 긴급한 정렬이었습니다. 자, 더블링과 뒷팔로 먼저 계속 퍼붓는 김윤환 선수. 자, 1선 선수 이렇게 닦아주는데, 이학주 선수 경력이 더 나와요. 그래서 벤치 좀 많이 모아왔어요. 뒷발로 5경 5경제가 정말 싹하게 됐어요. 네, 그 정도 숫자의 백들만 계속 유지를 하면서 멀티만 확정되어도 지금은 김현 선수가 힘을 도리가 없어요. 자, 셋째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지금 김현 선수도 어떻게든 이재학 선수의 확정제 끊어지기 위해서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일 때 이번 드랍은요. 예. 사실 확장기지 한 군데가 터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성과를 거둬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병력들이 여기 멀티로 끊어져서 상대방의 병력을 잡아주고 하는 이런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은 뭐 전제를 보고 싶다 하더라도 이 지역이 앞마당 입사장이 아니라 앞마당이어야 돼요. 애초에 다른 지역 자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움직여줬어야 되는데 아주 많이 안 좋네요. 뒷팔로 혼자 왔어요. 뒷팔로는 살리려고 지금 했었습니다. 야, 보내주고 있어. 살아가고 있어. 살아가고 있어. 2점이요. 2점 여기 치면 받고 걸어줄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래도 여유가 있는 곳이 합당하는 데가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더블어가지고 네. 그리고 SPB까지 보내고 있는 이학주 선수. 네. 자, 하지만 지금 러프가 살아있거든요. 아, 뭐 예, 이래디 타격 안 했나요? 네, 일단 지금 못가져가고 있는 김윤아 선수. 예. 지금 조정도 쓰자면은 1회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예, 뭐 유리하긴 하지만 집중력은 안 되시나, 이학주 선수. 네. 집중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네. 아, 뭐 역시 나온 경기를 안 왔었어요. 마지막에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이학주가요. 벙커 얼기설기 그냥 지어놓고, 그 다음에, 추가되는 그 범의 병력들은 어쨌든 지금은 실제 여유가 조정은 없기 때문에 자세의 러퍼와 자세의 뒷판에다 문제 준비하지는 못하거든요. 역시 대들 다 또 공격까지 다 쓰여요. 필요 없으니 네. 일만이 나오죠. 얼음 빼고 지도 없어. 뒤쪽으로 빼고 있는 김윤아 선수. 네, 그쪽 해처리는 내줬고 쫓아가면서 지금은 러커 공유라고 또 뒷발러가 없고 러커 진짜 죽여버리면은 버블린과 뒷발러밖에 없고 이런 상태입니다. 저는 예측 있는 김윤아 선수 서울 길을 어떻게 봐야 되는데 막아야죠. 예. 두 번에 들어버렸다 죽었어요. 자, 그리고 패스 배트 관리도 잘해주는 이학주 선수. 이번에는 경력 그대로 남아서 네. 그냥 선수가 가장 다수 공격으로는 위치로 그냥 올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점점 밀고 올라가신 이학주 선수. 네. 자, 점점 승부예요. 네, 점점 많은데 이학주 선수가 크게 얘기를 하시지 난감한 그런 조합을 하시는 거거든요.
소세방에 보내면서 한 번씩 치고 비밀고 밀고 김이나 시간 걸어서 멀찍 활동하고 자원 제시하고 자원의 병력을 바꿔야 되는데 이 학교가 시켜다니 거예요. 그런 병력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비의 병력을 쓰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필요해서 이 학생들은 여기저기 움직이면 진짜 가지고 소수 병력과 대표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살아남는 기파 이거예요. 아 김이란 선수가 끊임없이 경쟁을 해봅니다만 또 확장기도 끊기면 네네 네 이번 경기 이학수 대단하고 이학수는 김이란 선수들이 김이란 선수들하고 부딪혔습니다. 이학수 선수의 수반에 공격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이번 대단으로 갈수록 공격을 다 잡아내고 마지막에 김이란 경력단 대단한 승리를 따냈습니다. 정치한 21분 27초 만에 승리를 따내고 최종에 올라간 네, 이학수 선수 이번 경기에서는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적으로 상대로 해서 가라다는 면모를 보였어요. 예, 뭐 김윤환 선수의 결국 이제 드랍이 아주 성공적인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서 아, 자신이 마음먹은 타이밍에 아, 완성을 시키고자 하던 해처리가 그러니까 하이브가 딱 완성이 됐을 때는 역시 안마랑 이외에 다른 걸 계속 확장이 이제 한 군데는 더 있어야 아, 딥파일로 그 다음에 러커 숫자 계속 유지하면서 상대방을 밀어붙일 수 있는 건데 에, 바깥쪽에 시도하던 드랍 아, 그 해처리들이 모두 다 깨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급해지고 아, 여러 가지로 이제 테랄 병력들은 많이 모이고 이런 상태가 돼서 결국 김윤환 선수 아쉽게 에, 서바이벌 리그에서 탈락을 하게 된 에, 모습입니다. 예, 네. 박경락 선수와 비슷한 그런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는 드랍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박경락 선수는 들키지가 않았어요. 네. 또 하이브를 아, 빨리 가는 것처럼 보여줬지 않습니까? 수동업을 해놓고 이 스피드업을 안 한 상태에서의 하이브이기 때문에 이 테란 입장에서 스피드를 딱 사용해봤을 때 아, 이거 빠른 하이브구나 라는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드랍 자체를 생각할 수 없었고 그에 대한 대비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골렸어요. 예, 저 에티튜브 아, 머리였죠. 머리난이기 때문에 이 오버로드 머리들이 아, 몇 개 있다라는 사실을 들키다 보니까 그 지역이 왜 있겠습니까? 드랍 아니면 사실 할 게 없거든요. 완벽한 방어가 있는 상태에서의 드랍이었었고 센터에 있는 병력들을 어떻게 보면 제재해볼 수 있는 그런 유닛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박정락 선수에 비해서 하이브도 늦었던 상태였었기 때문에 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약간 그 루즈한 경기를 펼치면서 이번 경기가 마무리 지어졌네요. 결국 이제 뭐 결과론입니다만은 김윤환 선수 아까 박경락 선수가 드랍으로 뭔가 이득을 봤다면은 자신의 드랍 페이크를 활용을 하면서 상대방의 입구 쪽 좁은 입구를 지키고 있었던 머린들 한 부대 이상을 본진 안으로 빼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정면에 있었던 병력을 가지고 벙커 하나에 의존하고 있었던 나머지 병력들을 정리를 해서 줄여버리고 확장을 살리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상대방의 아, 자신과 같은 종족을 플레이하던 선수들의 이전 경기를 좀 이용을 하는 아, 이런 플레이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네, 8자전에서 이학주 선수가 살아남았습니다. 잠시 후 5경기 최종전 이학주와 이병민이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잠시 후 5경기와 함께하겠습니다.